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엄청 귀여운 페리페라와 테텀 콜라보 제품들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콜라보 제품들 저는 파우더룸에서 이벤트를 통해서 제공을 받았고, 또 유튜브 리뷰에 의무는 전혀 없지만 제가 이것 중에서 진짜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려고 해요. 먼저 파우더부터 사용해서 얼굴에 유분기를 좀 잡아볼게요. 파우더는 이렇게 가루 타입이고 안에 퍼프가 들어있고, 퍼프는 좀 통실통실한 편이에요. 안에 이렇게 내장 캡이 달려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도 파우더가 막 가방에 휘날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파우더는 살짝 핑크빛에 입자가 엄청 고와요. 퍼프를 접어서 퍼프 전체에 파우더가 골고루 묻게 합니다. 우선 눈가 유분기부터 깔끔하게 잡을게요. 이 파우더를 사실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 이게 엄청 신기하게 쿨링 기능이 있어요. 얼굴도 이렇게 누르면서 바르면 되는데 되게 촉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이 쿨링 효과 자체가 민트 같은 느낌도 살짝 나지만 물을 바르면서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이렇게 딱 이쪽은 파우더 처리를 했고 이쪽은 파우더 처리를 안 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 굉장히 보송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파우더이기도 해요. 파우더 입자가 워낙 고와서 가루 날림은 꽤 있는 편인데, 사실 그냥 그 정도는 감수하고 쓸 정도로 더운 여름에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진짜 좋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거를 엄청 영업을 해서 제 친구들도 이거 사가지고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다들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줌을 당겨보면 피부 표현은 이렇게 매끈매끈 뽀송뽀송한 느낌입니다. 특히 지성 피부인 제 친구는 이거 사용했을 때 모공도 잘 메꿔주고 이 위에 블러셔도 잘 올라가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치크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컬러 밀크티 한 잔이라는 컬러고, 이렇게 귀여운 음각이 새겨진 채로 나왔어요. 입자는 꽤 고운 편이고 발색도 약간 맑게 되는 편이라서 섀도우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섀도우랑 블러셔로 둘 다 사용을 해볼 거예요. 눈두덩에 그냥 쓱 펴바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 섀도우를 바르는 것처럼 바르면 돼요. 이게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섀도우 색감으로 적합한 그런 색이라서 이렇게 하나로 데일리 메이크업 휘리릭 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도 언더 이렇게 슥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섀도우 완성합니다. 블러셔로 사용을 할 건데요. 앞볼에다가 살짝 바를게요. 이거는 약간 따뜻한 코랄 색감 같은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되게 자연스럽게 쓰기에 좋아요. 또 피부 결도 좀 뽀송뽀송 매끈매끈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섀도우랑 치크로 바른 것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눈에도 살짝 색감이 들어갔고 볼에도 색감이 들어갔는데 얘네가 약간 조화롭게 잘 맞아서 좀 더 메이크업이 완성도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다음은 이제 글리터입니다. 이 페리페라 글리터는 저는 다른 컬러들을 몇 개 써봤는데 전체적으로 펄감이 정말 예쁘고 이렇게 반짝반짝 차르르한 느낌이 나지만 수분감이 꽤 많은 제형이라 뭐 여러 번 덧바르면 좀 밀리는 현상이 있어요. 손으로 문지르면 안 되고 톡톡톡톡 펴가지고 그 경계만 풀어주는 느낌으로 올려야 돼요. 얘는 약간 골드 느낌이 나거든요. 이 블러셔 색이랑 진짜 딱 어울려요. 언더에는 그냥 슥, 그리고 면봉을 사용해서 살살 펴줍니다. 페리페라 글리터는 특히 이 팁 브러쉬가 굉장히 탄성이 좋고 모양도 딱 적당하고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언더에 바르기가 특히 좋아요. 대신 밀착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지울 때는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눈두덩과 언더에 펄까지 올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라이너가 남아있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를 받았어요. 아이라이너는 팁이 조금 탱탱한 편이고 이거 처음에 바를 때 되게 왈칵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쓰면 휴지나 물티슈에 살짝 닦아내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얘로는 꼬리만 살짝 뺄게요. 그린 부분에다가 다시 덧바른다고 해서 이게 막 벗겨지거나 밀리거나 하지는 않고 컬러도 그냥 딱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인데, 사실 요즘에 아이라이너들은 다 굉장히 상향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라이너만의 특별한 점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되게 무난한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줌을 당겨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따뜻한 코랄빛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에 눈에는 글리터를 살짝 얹어서 데일리로도 충분한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눈만 보자면 이런 느낌? 물론 이 글리터도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고 컬러도 예쁘고 하긴 한데 굳이 다른 글리터가 있다면 이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블러셔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존에 있던 컬러라서
좀 더 특별한 느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파우더는 이 매끈해지는 피부 표현도 그렇고 쿨링 효과가 진짜 짱이기 때문에 파우더는 꼭 하나 하고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